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잡을 수 없어 했던 기억이 이 소리가 나는 건 기류가 세서 그런데,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좁아져서 그래요. 이 통로가 좁아진 건 노래하실 때 후두 위에 후두 위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공기를 들이쉬면 첫 번째 원하는 만큼 호흡을 많이 못 마셔요. 이렇게 하면 몰아 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공기가 많이 들어와요. 오래 걸려요. 공기 통로가 좁아져서. 그래서 호흡을 원하는 만큼 채울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대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연이어서 몇 곡을 쭉 이어보면 뒤로 갈수록 성대가 빨리 피곤해져요. 성대한테 제일 안 좋은 게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 때 소리 안 나도. 다가오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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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르는 나의 눈물이 온몸을 젖어도 이제는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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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떠나보니 행복해 한 걸음 네가 멀어진다. 그래서 노래방 가면 그 에코라고 이렇게 리버브 이렇게 울리게 하죠. 샤워하면서 노래 본 적 있으세요? 아, 왠지 잘하는 것 같죠? 네. 일단 소스가 좋아지니까. 네. 공명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어쿠스틱 악기는 그래서 다 공명 공간이 있죠. 피아노는 큰 나무 상자에서 올리고, 바이올린도 요 박스에서 올리고, 관악기는 관에서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명이 너무 없으세요. 공명이. 그러니까, 아, 이것도 사실 이 안에서 울림이 있는 건데, 아 이렇게 공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톤이 너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톤이 이렇게 이렇게 공명이 돼서 예쁘게 꾸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데 거기다가 발음하는 아까 제가 뉘앙스 말씀드렸잖아요. 발음이 너무 어린애 같아요. 발음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공명이 없는 데다가 발음 스타일도 어린애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치 이렇게 아이가 노래하는 것처럼. 아이가 노래하는 듯한 풋풋한 감성이 감성적인 게 아니라 테크닉적으로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발음도 좀 더 음악 스타일에 맞게 또 목소리를 좀 공명이 되게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그 사람 목소리는 공기의 파열음이에요. 공기가 터지는 소리. 소리 나죠? 이 소리가 이 입술이 막 부딪혀서 착착착 부딪혀서 내는 소리일까요? 입술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공감이 안 되는 거. 방귀 끼면 소리 나죠? 기억나죠? 높은 음도 있고 낮은 음도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자, 그게 항문끼리 막 부딪혀서 나는 건데 똥꼬가 다 헐지도 몰라 봐요. 가스가 탁탁탁탁
터져 나오는 소리잖아요. 이 소리도 공기가 타타타타 터지는 소리라고.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성대가 만난 상태에서 공기가 성대를 밀고 나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기가 터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초당 남자는 100에서 150회, 여자는 200회 정도 초당. 그래서 우리 귀에 음이 쭉 이어져서 들리는 거죠. 따다다다다 하고 공기가 터지는데. 이 얘기는 왜냐면 결국에는 목소리를 낼 때 성대가 정확히 만나서 공기를 터뜨려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안 그러세요, 잘. 그렇죠. 성대가 잘 안 맞죠. 예, 예, 예. 그래, 그러면 성대 점막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피곤해요. 네. 이 소리랑 구별이 안 되세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약 이러고 있다고요. 많은 약 이렇게 그만 안 부딪히는 드시기로 들어봐. 많은 약 이렇게 일관성 있어야지 왜 많은 약 바뀌냐고요. 많은이랑 약이랑 성대를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지금. 오케이? 안 붙은 게 그러면 많은 거기 안 붙은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안에 본인 답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예 안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인다고 본인. 떠든다든지 막 긴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뭐 연습은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 몸을 만드는 통을 만드는 이제 그런 성이 되지만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무슨 선생님만의 검증해 주실 만한 그런 거 있을까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때.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긴장의 원인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원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레슨했던 가수들 중에 긴장이 심한 가수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그 가수가요 이렇게 뭐 객석에서 팬이 아니라 이렇게 노래 듣는 사람 한 명만 이렇게 뭐야 이런 식으로 보는 애들 꼭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랑 눈만 마주쳐도 확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권위와 친하지 않았던 어릴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랑 친하지 않은 경우, 아버지가 너무 과하게 엄하셨거나 또는 아버지랑 친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에 이게 사실 불편한 자리잖아요. 누구 앞에서 권위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죠. 오디션이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노래에 내가 자신이 없는 거. 근데 내 노래에 내가 자신이 있으려면 내가 여한 없이 연습했을 때 오는 것 같아요. 그 자신감.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더 이상 어떻게 그 노력이라는 말이 어디 책이 설명했나? 내가 나를 감동시킬 때 노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노력에 내가 감동받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버드 갔을 거야. 이런 감동.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연습도 안 됐다고 느끼고 이러면 또 긴장이 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 그러니까 내 노래에 내가 집중을 못해도 긴장이 오는 것 같아요. 상황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고 공간, 이런 상황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뭐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은 당연히